너 뭐야? 여긴 어떻게 왔어? 너 보러 왔어. 응? 줄 것도 있고 해서. 이게 뭐야? 그냥 너 주고 싶어서. 이 팔찌 풀지 말고 어디서든 꼭 차고 다녀야 돼. 알았지? 아니, 갑자기 나타나서 이러면. 알았어. 꼭 차고 다녀. 그래, 그럼 난 이만 갈게. 응? 약속 꼭 지키고 조심해 항상. 어? 야! 야! 벌써 다 갔구나? 1학년이 여긴 웬일이신가? 아, 좀 도서관에서 이걸 주워서요. 그래? 박수연? 왜요? 우리 반에 이런 애 없는데. 정말요? 어, 뭐 책이 3학년 교과서가 맞긴 한데 우리 반에 이런 애는 없어. 아직 안 갔어? 몸은 좀 어때? 좀 찌뿌둥하네. 근데 어디 갔다 와? 3학년 교실에 좀. 3학년? 거긴 왜? 사실은 이 책 어제 도서관에서 주웠는데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. 뭐가? 여기 책 주인 이름하고 반이 쓰여 있거든? 3학년 2반 박수연? 그런데 3학년 2반엔 박수연이란 사람이 없대. 아, 진짜? 방금 내가 확인하고 왔어. 그럼 이건? 내 생각엔 귀신이 떨어뜨리고 간 것 같아. 귀신? 그게 무슨 소리야? 귀신이라니? 우리가 어저께 같이 공포 영화를 봤거든, 밤에. 영화? 기숙사에서 폰으로. 그치, 가은아? 어, 맞아. 아이고, 아리. 넌 내가 빙다리 하파지로 보이냐? 지금 니들이 뻥을 치고 있다에 내 최신품과 전 재산을 건다. 니들은 뭘 골래? 내 성격 알지? 궁금한 거 있으면 죽어도 못 참는 거. 지금 얘기 안 하면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귀찮게 할 거니까 빨리 불어. 그게 정말이야? 진짜 황당하긴 한데 다 사실이야. 그럴 수가. 야, 그럼 다 진짜라는 거 아니야? 뭐가? 애들이 말한 소문, 그 박주민 주위에 귀신이 돌아다닌다는 거. 우리가 귀신을 본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진짜 주민이랑 관련이 있는지는. 아니, 왜 관련이 없어? 야, 소문이랑도 일치하고 장소도 겹치잖아. 왜 하필이면 귀신이 도서관에 나타났겠냐고. 박주민이 쓰러진 데가 바로 거기라며. 우린 저주받은 거야. 박주민이랑 같은 줄 아는 바람에. 이게 다 구하리 너 때문이야. 네가 그때 이제 손만 안 들었어. 나 진정해 현우야. 아직 어떻게 된 건지 확실하지 않으니까. 아니, 이 상황에서 어떻게 진정을 하냐고. 그럼 내가 확인해 볼게. 어떻게? 주민이한테 직접 물어보면 되잖아. 그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야. 괜찮겠어?
뭐야 이게? 아, 이거 넣어주려고 사긴 했는데 어때? 왜? 마음에 안 들어? 아니, 내가 본 반지 중에 제일 예쁘다. 고마워. 어, 아리야. 나 지금 미술실에 있어. 여기 온다고? 나 갔다 올게. 먼저 기숙사 들어가 있어. 어, 조심해라. 야, 김현우! 아유, 숨차. 한참 찾았잖아, 임마. 날? 왜? 왔어? 근데 무슨 일로? 너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. 솔직하게 대답해줬으면 좋겠다. 어. 애들이 너에 대해 말하는 소문 진짜야? 소문? 너도 잘 알잖아. 네 주위에 귀신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소문 말이야. 에이, 세상에 귀신 같은 게 있을 리가 없잖아. 너도 그게 진짜라고 믿는 건 아니지? 당연히 안 믿었지, 처음엔. 근데 나도 봤고 가은이도 봤어. 도서관에서 네 목 조르던 그 손이랑 머리가 길고 입이 없는 귀신. 요새 너가 귀가 허한가 보다. 그런 헛걸다부게. 그런 얘기 그만하고 우리 그만 나가자. 금방 가방 챙길게. 피하지 말고 대답해줘. 다 헛소리라니까. 세상에 귀신 같은 게 있을 리가. 그럼 나랑 가은이가 본 건 뭐야? 자, 우리 그런 얘기 그만하고 그만 나가서 얘기를 해야 도와주지. 애들 소문대로 매일 귀신한테 괴롭힘 당하고 그것 때문에 친구도 못 사귀고 그러는 거냐고. 얘기하면? 내가 다 얘기하면 하리, 넌 어떻게 할 건데? 어떡하다니? 너도 다른 애들처럼 무서워져서 내 옆에 있기 싫어지면? 그게 무슨... 난 말 안 할 거야. 왜냐면 하리, 네가 계속 내 옆에 있었으면 하니까. 뭐? 나 네가 좋아. 아직 있었구나. 김현우! 여긴 왜 따라왔어? 아, 그 아니, 담임쌤이 나보고 미술실 총사라 그랬대서. 그 저번에 배 아파서 빠진 거 오늘 대신하라고. 뭐 둘이 얘기하고 있었던 거면 좀 이따 올까? 아니야! 뭐 할 얘긴 다 했으니까 나 먼저 가볼게. 그럼 내일 보자. 그럼 나도 먼저 가볼게. 잠깐, 잠깐. 박주민이 뭐래? 그 소문 진짜래? 아, 그게... 나중에 얘기해줄게. 먼저 간다. 뭐야?
하리야! 아, 아 가은아. 너 왜 그래? 어? 내가 왜? 뭐 잘못됐어? 아니 그냥 손이랑 발이랑 같은 방향이 나가고 있어서. 아 내가 그랬나? 주민이랑 무슨 일 있었어? 어? 아야 일은 무슨? 아무 일도 없었지. 그럼 대답은 들은 거야? 아까 물어보겠다고 한 거. 아 그거? 아니 못 들었어. 하여튼 나중에 얘기해 줄게. 너 어디 가는 길이야? 나 저녁 먹으러 식당 가려고 했는데. 아 그래? 어 그럼 먹고 와. 난 별로 입맛이 없네. 하리가 저녁을 굶어? 하필이면 오늘 같은 날 혼자 청소가 걸려가지고 진짜. 설마 여기도 귀신 있는 건 아니겠지? 여튼 빨리 하고 가야지. 응? 구하리? 진짜. 아이 또 뭐야 진짜. 어 뭐야? 왜 입이? 우리가 도서관에서 봤던 그 귀신 입이 없었어. 그럼 저건 하리랑 가은이가 봤던. 그런데 3학년 2반은 박수현이란 사람이 없대.